미국이나 우리나 정권이 바뀌면 일어나는 똑같은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책 뒤집기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A, B, C를 합니다. Anything but 클린턴. 클린턴이 하던 것만 아니면 뭐든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부시는 클린턴의 좋은 정책까지 버렸다가 집권 후반에 후유증을 겪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Anything but Obama, A, B, O입니다. 하지만 몇몇 강경 노선은 일찌감치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선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반대로 한다고 해서 ABR이라고 했고요. 이 박근혜 정부는 ABMB, 이명박 대통령 때 것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 내부 반성이 한번 있었습니다. 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4대 입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게 잘못이었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과거를 지우느라 정작 딴 데 써야 할 힘만 뺐다는 겁니다. 그 AB 증후군을 근래 말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안희정 충남지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ABC, Anything but Clinton과 같은 정권교체는 안 할 겁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의 긍정성을 계승하는... 네, 그러면서 이 말도 했습니다. 한미 간의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그것대로 존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소탈하고 격이 없는 몸가짐으로 친근한 이미지를 쌓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거꾸로 가는 일종의 ABP, Anything but 박이죠.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정책에선 세월호와 4대강에 이어서 사드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지 변화 때와는 달리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드 언급을 두고는 군 개혁의 신호탄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사드 재검토로 가는 수순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는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 안보 동맹이 얽힌 국제적인 사안입니다. AB식으로 뒤집기엔 계산이 상당히 복잡할 듯 합니다. 앵커 칼럼 AB 증후군이었습니다.